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너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중들의 사랑, 특히 그 중에서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찬원님, 김호중님, 황용님, 영탁님, 그리고 전유진님 등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들을 음악 치유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악 치유사들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이찬원님, 김호중님, 황용님, 전유진님 노래에 빠질까요? 이 외에도 수많은 훌륭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상담 심리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두고 또 그들이 음악 치유사가 되는지,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연인이 됩니다. 때로는 친구가 됩니다. 때로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우리 이호성 교수를 통해서 트로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찬원님, 김호중님, 황용님, 전유진님 등 가수들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 강연 시장으로 제가 이끌었지만서도 지금 최고예요. 방송도 꽤 많이 하시죠? 뭐 보도국도 뭐 하고 있고, 시사도 하고 또 뭐 예능도 하고 교양도 하고, 또 저는 또 라디오 굉장히 좋아해서 네. 지금 FM 대행진하고 정선희 문철 씨에게 지금은 라디오 시대 뭐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거 하고 있는데 네. 방송도 재밌고요. 현장 강연을 가면 대중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감사하게 또 뭐 이름 당연히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강의 듣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야 내가 약간 살아있구나, 이런 저를 세포의 버튼을 눌러주는 이런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머님들이 또 트로트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근데 또 왜 우리는 음악 치유란 말 하잖아요. 사실은 또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고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게 거기 내 인생이 담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악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음악이 참 놀랍죠. 어떻게 그 리듬하고 어떻게 그 여러 소리들이 만나가지고 사람에게 울리는 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트롯이라는 게 옛날에는 진짜 뭐 정말 딴따라,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 사람들만 부르고 약간 천시됐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우리 인생의 대표곡이 되고 네. 모두가 함께 따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중년 이상의 팬덤을 형성하는 엄청난 시장이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음악이 나에게 와서 닿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와서 닿는 음악은 저는 내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게 와서 닿는 음악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면 그게 눈물로 변화를 시키고 다짐으로 변화를 시키고 나를 돌아보게끔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새롭게 선택하기도 하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다면 저는 그건 치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 트롯이 우리에게 치유적인 측면으로 와서 나에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버튼을 눌러줘서 회복의 버튼을 눌러주고, 또 소생의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의 버튼을 눌러주는 것 같아서 요즘 트롯은 저는 치유적 음악이다, 음악 치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성분들이, 중년의 여성들이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아들처럼 사랑도 하지만서도 또 젊은 시절 못했던 이렇게 무의식 속에 소울메이트, 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희망과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시대의 아이돌들은 그냥 아이돌이 아니고요. 내 연인이고, 또 어떨 때 내 아들이고, 어떨 때는 내 아버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를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 트롯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특별히 새로운 조망을 받고 새로운 조명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그 트롯이라고 하는 게 사람 심장 비트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 그 뛰게 하는 것 자체가 뭘로 뛰게 하냐면 기쁨으로 뛰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뛰게 하는데, 이런 경험은 어쩌면 그 노래의 가락이 또 노래의 가사가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안쪽에 있는 꾹 눌러놨던 것들이 쑥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약간 울컥해지고 안쪽에 있던 것들이 쫙 퍼지는 느낌,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그 비트가 나를 다시 한번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기쁨을 주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요즘 트롯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트롯 가수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멋있게 몸도 잘 관리하는지 이런 면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상상의 연인이고 어쩌면 나의 새로운 마음의 연인이고 나의 기쁨의 연인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불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또 하나의 소녀의 상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 소녀가 좋아 있구나. 그럼요. 어쩌면 우리는 젊어지는 과정일지 모르겠고요. 더 기뻐지는 과정일지 모르겠고 옛날에는 우리가 왜 낙엽만 굴러가도 웃었다 그러는데 그 웃음을 다시금 되찾는 회복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바로 요새 트롯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적인 의미이고 동시에 기쁨의 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힐링의 시간인데 근데 그 최근에 저랑 워낙 오래 지냈잖아요. 네. 뭐 저도 목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목이 좀 많이 불편하셨다는데 그건. 아, 저는 이 목이 완전히 일자예요. 아. 완전히 일자고 엑스레이를 보면 제가 봐도 완전히 일자일 정도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심각한 목 디스크 그냥 목 디스크가 아니라 심각한 목 디스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렇게 뭐 논문 쓰고 책 쓰고 그다음에 제가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운전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 사실상 이 목에 대해서는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뭐가 미안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그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갱년기라서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이 목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목을 돌리면 서걱서걱서걱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거든요. 이 석회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고 통증도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몸이 편해야 일상이 편하잖아요. 또 일상이 편해야 일생이 편한 건데 사실 이 만성적인 목 디스크는 저한테는 인생의 정말 숙제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죠. 네. 간호다백에 쓰게 되셨는데 한 달 반 이상 쓰셨어요. 지금 사용해보니까 어떠세요? 그거 완전 좋아요. 이게 제가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간호다백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이걸 이제 사용을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지금 사용했거든요. 그게 되게 납작해요. 저는 원래 납작한 베개를 좋아했는데 납작한 베개를 베고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베개가 7개였어요. 그 저녁에 잘 때 침대에 베개를 뚝 늘어놓고 이것도 뱉다가 저것도 뱉다가 뭐 긴 것도 뱉다가 짧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다 베보면서 나중에 정 안 돼가지고 요만한 나무 토막 같은 거를 있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베고 자면 나중에 이게 또 목 디스크가 그냥 목 디스크가 아니라 목이 또 아픕니다. 뼈가 이게 살이 많아 보여도 뼈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간호다를 쓰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첫째는 이게 납작해가지고 불편할 것 같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누워 자면서 잠자는 습관도 되게 좋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달 반밖에 안 썼잖아요. 목이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거 돌리면 서걱서걱 소리 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 아직 병원에 가서 점검은 안 해봤거든요. 네. 써보고 저는 병원에 한번 가서 내 목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기적적인데 제가 이제 일자목인데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혹시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 저랑 비슷하게 공감하시거나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얘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목이 편안해지니까 일상도 되게 밝아졌죠. 아, 훨씬 좋죠. 그리고 제가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아, 원래 인물이 나쁘진 않아요. 아, 좋아요. 예뻐요. 섹시해요. 아니, 막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그냥 볼만한 얼굴인데 이게 제가 요새 사실 그 심장 수술을 좀 해서 상태가 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얼굴도 자꾸 붓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간호다백에 쓴 지가 이제 한 달 반인데 제가 수술한 지가 한 달 반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간호다백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진짜 얼굴 많이 부었었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간호다백을 쓰고 그다음 누워서 자고 일어나죠. 붓기가 정말 많이 내려요. 지금 왜 이렇게 동그라냐? 이거 살입니다. 살이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난 붓기가 정말 심각했는데 아침에 붓기 별로 없어요. 진짜 그거는 이게 베개 때문인지 심장 수술 때문에 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 약간 얼굴에 붓기도 덜해진다 그럴까? 이건 저만의 느낌일 겁니다. 저로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하면은
행복해질 거다. 또 이 말 한마디면은 기분 좋아질 거다. 어떤 말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꼭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아주 훌륭해. 너 아주 훌륭해. 잘하고 있어. 라고 거울 보면서 한 번씩 꼭 이 소리를 내어서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한번 쓱 이렇게 넘겨보세요. 심지어 예뻐 보입니다. 자신감 뿜뿜 될 거고요. 내 인생의 위로와 내 인생의 격려는 내 자신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봄날 꽃처럼 피세요.